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수소 경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경제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조성기 고문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먼저 차홍선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수소 경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슈까지 되고 있는데 뭐 현대차는 2040년에는 내연기관 차를 팔지 않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예, 밝히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예.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될까요?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태양광, 풍력 그 여기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를 공기 중에 분리한 N2O 질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NH3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수송을 하고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분리해서 수소 충전소로 가는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첫째가 수소를 약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네. 상태인지 투자자분들은 수소 경제는요 지금도 400조 시장이에요. 400조 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 놀래시죠. 400조 원 시장인데 근데 지금도 수소를 얼마 정도 생산하냐면 7,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에 들어가요. 반도체 뭐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고 탈환 공정에도 들어가고요. 화학 공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400조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얼마까지 2050년이 그럼 얼마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 3천조 원 시장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 GDP 매출액이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2천조지 않습니까? 2,200조 되는데 3천조면 우리나라만한 매출액 규모로 우리나라만한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포스코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포스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은 지금 철광석을 만드는데 이제 석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 철이 나오는데 이 석탄 가지고는 CO2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을 대체할 걸로 지금 이제 넘버 2로 떠오르는 게 이제 수소가 떠올랐고 거의 공정 자체가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현대제철도 수소가 필요하겠죠. 거기만 전 세계 철강 산업에 들어갈 것만 해도 한 2억 톤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천조가 돼요. 예를 들면 그다음 수소 차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수소 발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소 쪽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거 이런 거 따져보면은 신규로 창출되는 시장이 2600조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투자자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수소는 경제성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400조는 말입니다. 부생수소로 해서 수소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스스로 생성된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중고했는데 그래서 경제성이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만 원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도 비싼 수소를 써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그렇게는 쓰고 있는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이렇게 이런 수소를 제일 다루는 1, 2, 3등 기업인데 전 세계 3등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인데 시가총액 60조 원. 우리나라 갖다 놓으면 넘버 3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 에어프로덕트라는 기업이 사우디 북서부에 예를 들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거기가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해요. 그럼 킬로와트 아워당 25원 정도 나와요. 전기요금이. 네. 수소는 곧 전기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입니다. 가정용이.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소를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200만 톤 말고 지금 현재 한 4억 톤 가량이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발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규모는 6조 원. 그러니까 60조 원이면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하는데 그거를 수소 쪽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어요. 왜? 킬로그램당 1,500을 8,000원에서 1,500원을 떨어지는 순간 수소 경제가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 그 싼 그러니까 수소차에도 핵심이 뭐냐면은 수소 단가예요.
네. 수소 발전에도 수소 단가. 네. 그다음 수소 활용에도 수소 단가예요. 왜 포스코도 늘 말하는 게 석탄보다 석탄처럼 좀 싸지면 좋겠다. 석탄 때문에 CO2 배출량을 늘리긴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멀게만 느껴졌던 수소가 첫 번째 프로젝트 2025년이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6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근데 그 6조 원이 그게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조 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상태는 가장 낮은의 수소를 생산할 프로젝트가 발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수소 기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첫 번째 아까 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체인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수소 가격 현존하는 기술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주목받겠죠. 두 번째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전기차 핵심은 뭐라고 하셨어요? 배터리하고 양극재, 음극재 같은 4대 소재였잖아요. 네. 그 기업들 많이 가고 테슬라 갔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게 MEA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전기 분해 시설에서. MEA.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엔터하고 결합해서 NH3로 이동합니다. 암모니아 형태로. 그 다음에 충전소, 요런 체인이다, 이렇게 관심을. 그러니까 체인별로 뭐 중형주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소형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형주 개념에서는 이 전체인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들 좋아요. 에어 프로덕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2,400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큰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기업이 뜨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SK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자회사가 SK E&S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연가스 회사인데 여기서 수소를 분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분해로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스에서 분리를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CH4인데 거기서 H2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하죠. 예를 들면 환원제철, 현대제철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스코 쪽, 이렇게 철강 기업들도 길게 보면은 수소를 많이 생산하는 수소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만들어서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수소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런 수소를 이제 하고 현대제철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쪽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체인에서는 뭐 SK나 뭐 포스코, 현대차 정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체인별로는 중소형주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거는 네.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화학에서는 4등인데 화학에서 4등이라는 소리는 수소에서 4등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1등 하겠다는 거니까 그 체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SK, 포스코, 현대차 예. 일단 거기에 주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기 기술 고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전기 분해 수소 생산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죠? MEA. 제가 말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MEA라고 하면 이제 멤브레인이고요. M은 네. A는 electrolyte 해서 이제 electrode 전극이라는 뜻이고요. 전극이요? A는 assembly 합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막하고 전극을 합해놓은 그 소재입니다. 이게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물 분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이제 물 분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물은 이제 O 원자에다가 H가 이렇게 두 개 붙은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H를 뗀 기술입니다. 결국은 물 전기 분해라는 것이 전기를 줘야지 이제 H를 두 개를 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EA를 이용할 때는 이제 전극을 주면은 촉매 반응을 통해서 여기 촉매가 좀 백금을 써서 조금 비싸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좀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촉매 반응을 통해서 H 두 개를 떼고 네. O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H 플러스 촉매 반응이 들어가면 그렇죠. H2O에서 H2가 나가고 H 플러스 O만 남아요. 네, H 플러스 두 개가 만들어지죠. 예. 그럼 이 H 플러스를 빨리 반대편 극으로 옮겨서 H2로 만들어야 되죠. 네. 그 반대극으로 옮길 수 있는 멤브레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그래서 PE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소 플러스니까는 뭐랄까요? 프로톤이거든요. 양성자랑 똑같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그 멤브레인.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다른 장치가 필요 없이 다른 뭐 물질을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상용화되기 막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이쪽이 좀 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똑같은 전기로 많이 생산할 거냐. 네.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수소가 얼마나 순도가 높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MEA를 사용하는 PEM-FC, 뭐 PEM-EC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사용되고 있고요. 똑같이 이제 반대로 쓰면은 수소를 줄고 물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꾸로 방식으로 가면 수소 자동차에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MEA가 똑같이 이용이 되고요. 좀 정통적으로 보면은 그런 물분해가 그럼 뭐 갑자기 생긴 거냐? 오래전부터 사실은 물분해는 많이 했죠.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알칼라인 수전이라고 해서 보통 전극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물분자가 깨질 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깨져요, 보통은. 네. 그래서 H 플러스를 이쪽으로 모으고 OH를 저쪽으로 보낼 때 이제 KOH라는 전해질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알칼라인 수전이라고 하는 게 좀 오래됐고 다만 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전기적인 조건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고체 산화물 수전이라고 해서 그러면 촉매로 H를 떼고 H 플러스로 떼고 O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O를 좀 저쪽으로 보내자. 그러면 그때 O를 보낼 때 그 산화물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그 니켈이라든지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고체 산화물 물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아마 MEA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MEA요. 네, 네. 오늘 말씀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바이오의 이슈죠. 유럽 종양학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혜경 국무님, 이번 종양학회에서 발표 주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발표 내용보다 지금 전 세계의 이 바이오 상황이 어디쯤에 있는가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그 30%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 머크사에서 이제 연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글로벌 바이오에서는 항암에 다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지금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이 ESMO에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주목을 할 내용들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글로벌에서는 지금 항암제 그러면은 면역 항암제가 관심이 많죠. 그리고 시장 항암제 시장이 이 바이오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한 이 면역 항암제에서 최근에 보면은 TGC나 아니면 렉스리 이렇게 다양한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들이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이번 ESMO에서 그 기업으로 보면 일단 이 키트루다 작년 매출액이 이 키트루다 하나만 가지고도 약 16조 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휴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됐죠. 네. 올해는 그 이제 매출액이 그렇게 됐는데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와 또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하고 있는데 이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그 피부암 관련한 그 고위험군에 있어서 이 키트루다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에 지금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BMS가 있습니다. 이 면역항암제 영원한 라이벌 처음 개발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매출액 가지고 계속 비교되는 이 두 회사인데 이 BMS 같은 경우도 신장암이나 피부암 쪽에서 이 옵디보와 이 같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에 공개를 하는데 이 BMS 그리고 머크 이렇게 해서 지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KRAS 이니비터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KRAS에 대한 언급 많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KRAS 이니비터로는 관련된 기업을 보게 되면 글로벌에서는 암젠이나 미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KRAS 관련해서 나오는 데이터에 글로벌에서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국내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또 참석하는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아스코 할 때도 간단하게 리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내용, 오는 내용들 있죠. 레이저 팀, 뭐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한미의 포지오 팀, 뭐 이런 그 발표가 계속 연이어서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 허셉틴 시밀러죠. 온트루잔트에 대한 그 5년 추적 임상 결과 발표가 있을 것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파프 이니비터나 아니면 4-1BB와 관련한 이중항체 그 치료제들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그 항암제 개발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하는 이런 항암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종양 학회 ESMO라고 불립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면역 항암제와 관련한 내용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키트루다의 효능 점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